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시의회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에어비앤비의 연 가능 임대일수를 120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LA시의회에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0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LA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다저스는 1949년을 시작으로 1959년, 1980년 이후 다저스타디움에서 2년 후 네 번째 올스타전을 맞이합니다. 오늘 새벽 노스 할리우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40여 분 만에 진압됐지만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마신 3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밀크릭 교육구는 관내 500여 명의 교사에게 야구 방망이를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내 총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교직원 총기 무장 방안이 철회된 후 마지막 수단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 수도 근처에서 군용 수송기가 추락해 257명이 사망했습니다. 알제리 국방부는 군인과 군인 가족 등이 탑승하고 있었고 현재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용기는 소련제 인류신 76으로 알제리 정부는 희생자 추모를 위해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